막 조합하는 거야? 우와, 그 이름이 뭐야? 그냥 만든 건데. 야, 드래곤을 이렇게 날려버리면 어떡해? 어? 이게 뭐 저기 히어로 팩토리랑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막 변신하셔서 막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. 다양한 블록들도 있으니까 레고랑 호환은 뭐 안 되긴 하겠지만 이 자체로도 뭐 트랜스포머, 뭐 범블비, 뭐 그 스팅거, 스킨거, 그다음에 스트레이프 갖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이거 한번 멋지게 만들어봐 날개 달아서. 날개를 어떻게 달아? 뒤쪽에다가 달아주면 되지. 달을 수 없는데. 연서가 달고 싶은 대로 달아봐봐. 이것도 참 공룡이 어떻게 참 트랜스포머로 희한하게 변신도 하자.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이제 아이들 뭐 창작력, 상상력 뭐 그런 걸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. 즐기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, 뭐. 이제 멋있는 것 같아요? 아직 안 만들었어. 어디다 끼울 거야? 그러니까 히어로 팩토리도 그렇고 파워레인저도 그렇고 다양한 조합으로 파워레인저, 뭐 트레인포스, 뭐 다양하게 뭐 조합이 가능한데. 또봇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안 돼서 아쉽긴 한데 또봇도 좀 그런 게 좀 가능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. 물론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이제 또 지금 와서 포맷을 바꿀 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이야, 머리가 이건 머리야 뭐야? 응? 이건 뭐야? 날개야? 무기야? 아마도 무기로. 무기로 할 거야? 무기로. 그럼 이거 한 놈 또 사야겠네, 연서야? 그래, 같이 싸우지. 누구 없는데? 거기에 이거밖에 없었지 않아? 그치. 응. 다음에 옵티머스 프라임 있는 거 살까? 이걸로? 응. 그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. 왜? 그것도 여러 개 있겠지, 뭐. 안 나오면? 안 나오면 연서가 만들어. 응? 범블비. 트랜스 옵티머스 프라임. 연서 프라임 하나 만들까? 그건 아주 많이 필요해. 연서 프라임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데? 아니겠지. 아, 맞다. 이런 걸 빼. 기존에 트랜스포머는 그런 기능이 없었잖아요. 이렇게 좀 블록처럼 하는. 아, 있긴 있구나. 그 해즈블로에서 나온 거 그거 제품, 블록 제품이 있긴 한데, 그거는 그냥 레고 방식이고, 요거는 거의 뭐, 액션 피규어 같은 방식으로 그냥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. 왜?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한번 참고하셔서 저기 대형마트에서 한 요거 빼고요. 요거 같은 경우 한 18,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구입하시다가 재밌게 다양하게 끼워보시면서 아이들 마음대로 멋진 로봇 상상력의 나래를 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참고하시고요. 인사 인사. 안녕히 계세요. 여기 보면서 해야지. 안녕히 계세요. 네. 이제 방학 하루 남았네. 네? 자,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여기까지.